장준하 선수를 조금은 믿어보고 있는 김태형 감독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번엔 파주 시민이 올라갑니다. 네. 넘어졌어요. 반칙을 선언했습니다. 좋은 위치에서 파주 시민 축구단이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. 광래승이 사실은 신장이 큰데 신장이 클 뿐만 아니라 저렇게 활동 반경도 굉장히 넓습니다. 저렇게 측면으로 빠져나감으로써 이지홍이나 성정현이 또 중앙 지역으로 침투해서 득점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천안의 수비수들은 이 파주의 오늘 경기 좀 이 김철호 골키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네. 모습을 보고 욕심을 좀 낼 수도 있겠는데요. 네. 그렇죠. 이제 바람이 또 바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후반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라면은 골키퍼들도 좀 충분히 앞으로 욕심을 내볼 수 있는 상황들이 몇 차례 발생을 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사실 그게 욕심을 낸다고 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. 어느 정도 김철호 골키퍼도 전방의 공격수를 향해서 패스를 일단은 시도를 한 게 그렇죠. 오 여기서 뺏기면 위험해요. 조주영 바로 압박을 네. 해줍니다. 조주영 넘어졌어요. 근데 네 다시 한번 프리킥을 선언을 했고요. 네 지금은 지금은 레드카드가 주어졌습니다. 네 프리킥이 위치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. 이거는 이제 명확한 득점 찬스를 끊어냈다 파울로. 지금 이 장면에서 네. 네. 이상원 선수의 터치가 있었는데 조주영 선수가 먼저 공에 발을 갖다 댔고 네. 그 이후에 이상원 선수가 몸으로 조주영 선수를 계속해서 전방쪽으로 한 번에 보내놓는 킥을 시도를 하고요. 지금요. 뒷공간 재종현이 나와서 네. 걷어냈습니다. 그런데 뒤쪽에서 후방에서 좋은 킥이 나왔고 재종현 선수가 튀어나와서 바깥쪽으로 걷어냈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이